네. 오, 벌레가 막 날아다녀. 네, 안녕하세요. 드럼창고 장실장입니다. 이번에는 좀 시그니처 세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나왔어요. 예. 뭐냐면은 뭐 시그니처 세트 다 설명했잖아요. 뭐 그런 걸 설명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내부 회의 결과 및 몇몇 분들이 약간 이제 어떤 저희한테 좋은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었어요. 뭐냐면은 시그니처 패키지가 좀 비싼 거 아니냐. 여기서 이제 비싸다는 거는 금액이, 그러니까 다른 데랑 똑같은데 드럼창고 비싸게 판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아, 이거는 시그니처는 저희가 이미 만들 때부터 다른 쇼핑몰과 다른 매장들을 다 벤치마킹해서 만든 그거라 일단 뭐 비싸다는 얘기는 나올 수가 없어. 그건 이제 아는데, 여기서 말한 이제 그 비싼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너무 이제 그 퀄리티 유지라는 명목하에 너무 이렇게 비싼 조합을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이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 저희가 뭐더라, 딕슨, 그러니까 드럼창고 시그니처 170 같은 경우는 딕슨에다가 바실레이아 혹은 로벤스워트 저 완전 좋아 진짜. 저 로벤스워트를 결합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170만원 되는 거란 말이야. 이분 얘기는 딕슨에다가 사비안의 SBR이나 아니면 니네가 지금 우리가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실킹 오로라나 이런 걸 하면은 금액이 훨씬 쑥 떨어질 텐데, 이런 거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너희는 너무 초반 가격 자체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의도는 알겠다만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너희 비싸 이게 아니라 저희를 되게 아껴주시는 분이어서 진짜 아끼는 마음에 해주신 얘기예요. 근데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그런 사람도 분명 있을 테니까. 이제 저희 생각에는 드럼을 좀 이제 아직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뭐 초보자시거나 아니면 구입을 좀 해본 경험이 없거나 이러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도 이제 이 얘기 해주신 분도 뭐 이렇게 초보자가 아니라 중고수인데, 이제 이분 생각에는 초보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럼 초보자들이 너희를 별로 선택을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를 아끼는 이제 내 입장에서는 그게 좀 안타깝다라면서 이제 얘기해 주신 건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았거든. 그 말도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일단 우리가 만든 이 시그니처 세트는 일단 너무 아름다워. 완전 조합이 되게 훌륭한 조합이기 때문에 아름답긴 하나,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한번 더 싼 심벌과 더 싼 하드웨어들을 구성해가지고 더 가격을 낮추는 것도 만들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진짜 그냥 드럼몰이나 뭐 다른 쇼핑몰 가셔야 되는 거고, 아, 그런 건 다른 쇼핑몰 가도 있고, 사실 약간 그건 드럼창고가 가야 될 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뭐 니네가 아직 배가 들고파서 그래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긴 한데, 일단 저희는 그 만약에, 그러니까 딕슨에다가 SBR을 섞는다, 그 구성을 산다 그러면은 저는 좀 말리고 싶거든요. 그거는 심벌을 확 죽이고 드럼에다 투자해서 드럼을 딕슨을 사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저는 차라리 그러면 심벌에서 줄이지 말고 드럼에서 줄여서 심벌과 드럼의 어떤 밸런스, 퀄리티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이제 막 견적서라고 받아왔는데 보면은 얼토당토, 아니 그러니까 좋은 드럼에 얼토당토 하는 심벌이 껴있거나 반대로 좋은 심벌에 얼토당토 하는 드럼이 껴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야 이게 먹히는, 그래도 이거 이렇게도 먹히는구나. 그러니까 초보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초보자들한테는 소리의 어떤 퀄리티보다는 질전이고 사비안이어야 되는 건 거지.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건데, 질적 눈사비면 물론 좋지만 일정 가격 이상 올라와야 좋은 거지. 사실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은 터키산 수공심벌들보다 한참 모자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산다고 해도 말려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좋아하신단 말이야? 그런 걸 좋아하시니까 또 그 업체는 그걸 팔았어. 아 뭔가 좀 아직 아 모르겠어요. 어쨌든 드럼 이거에 대한 생각은 저희 생각은 아직까지 좀 저희는 저희 색깔을 좀 갖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알만한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게 샀다 라는 얘기를 좀 그런 피드백을 듣고 그런 피드백이 좀 널리 퍼져서 저희를 좀 이용해 주시는 분이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뭔가 누군가 먼저 사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사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봐야 되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좋더라 뭐 이렇게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주변에 해주셔야 되고 그 중에 또 다른 드럼 사실 분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이렇게 저희한테 와주고 저희는 또 저희 소신대로 이렇게 팔고 이게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 근데 뭔가 이렇게 되게 얼토당토 않는 저희 생각에는 저희 판단에 얼토당토 않는 구성을 가지고 팔면서 뭔가 초반에 어떤 러쉬를 후반에 어떻게 되든 간에 어떤 초반 러쉬를 이렇게 누리겠다 쟁취하겠다 이런 거는 저희 색깔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색깔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저희는 이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뭐 진짜 보면은 진짜 얼토당토 하는 경우 막 있어요. 막 저희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약간 어떤 업체는 보니까 비슷하게 좀 따라해 주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오 저희보다 가격이 더 좋아. 아 이건 작정하고 하셨구나. 막 어쨌든 뭐 소비자한테는 싼 게 어쨌든 싸게 사면 좋은 거니까. 근데 구성이 조금 말도 안 돼. 약간 이게 구성이 소비자를 생각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구성은 그 악성 재고를 좀 싸게 껴가지고 털어내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보이는 그런 구성이랄까? 근데 못 모르면은 오 이걸 이 가격에 준단 말이야 하고 사겠지만 자기가 이걸 구입하는 용도에 과연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것들. 근데 업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이게 갖고 있는 게 많고 돈이 여기 묶여 있으니까 어쨌든 빨리 이거를 처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명에 의해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세트. 그러니까 쓰는 사람은 별로 고려하지 않은. 아, 근데 우리 색깔은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좀 배가 좀 고프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저희는 일단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그냥 저희가 생각한 대로 한번 가보려고요. 이대로 안 가고 중간에 이렇게 계획을 수정하고 이렇게 행동을 수정하면은 그때 그렇게 갈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 것 같아요. 왠지 그런 거지. 내가 미니쿠퍼를 사고 싶어. 근데 이제 돈이 이제 부족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현실과 타협을 해가지고 내가 QM3를 샀단 말이야. 물론 QM3도 되게 좋지. 근데 QM3를 사서 이제 좋아. 딱 내 수준에도 딱 맞고 여러모로 좋아. 근데 계속 미니쿠퍼가 생각나게 되는 거야. 좀 무리를 했었어라도 미니쿠퍼를 한번 미니를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내 인생에 미니를 타던 시절을 한번 심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어쨌든 이미 벌써 QM3를 사버렸으니까 이미 물 건너갔지. 약간 이런 어떤 그런 후회를 할까봐 당분간은 일단 시그니처 패키지를 포기 못할 것 같아. 근데 또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시그니처 패키지 조금씩 그래도 많이 사주고 계셔서 아 그래 좀 더 두고 보자. 아직은 우리가 맞다고도 얘기 못하겠고 틀리겠다고도 얘기 못하겠는데 어쨌든 한번 가보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런 우리가 생각한 이 구성이 충분히 이유가 있고 나름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우리 나름에는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아름다운 세트니까 드럼이 원래 뭐 싸게 사면 좋지만 용도에도 안 맞는 게 무조건 싸기만 하면 그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용화 원장님이 이렇게 출판하시는 분 계세요. 학원 원장님이시기도 한데 그 원장님이 이제 드럼 구입에 대한 그 칼럼을 좀 그러니까 좀 써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책의 챕터 중간에 약간 드럼 구매 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넣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제 원고를 막 썼거든요. 사실 출판되는 책에다가 원고를 쓰는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쓰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드럼을 사시기 전에 드럼을 왜 사는지, 이 드럼을 왜 사는지에 대한 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용도 없이 사는 경우는 없거든. 세상 모든 물건이 아 저걸 사서 어떻게 써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그걸 사는 거지, 그냥 사는 경우는 없어요. 설령 내가 드럼을 미관, 그러니까 인테리어용으로 그냥 전시하려고 산다고 해도 그 전시라고 하는 용도가 있는 거야. 그에 맞는 용도에 맞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브랜드나 모델이나 뭐 어떤 물건을 고르는 데 있어서 이 용도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걸 아무리 싸게 사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반대로 이제 아, 들어가시면 돼요. 네. 반대로 용도만 맞는다면은 아무리 싼 드럼도 용도에만 그 용도에만 맞는다면은 충분히 저는 잘 산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시그니처 세트에 대한 얘기 그래요. 비슷한 얘기로는 엊그저께 저희 페이스북 하고 있는데 누가 쪽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연습용으로 집에서 쓸 드럼을 찾는데 50만원 밑에 있는 드럼을 찾으신대요. 그래서 저희 홈피 저희 드럼 창고에 50만원에 맞출 수 있는 세트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서울타악기 홈페이지에 가면은 39만원짜리 드럼이 있어요. 그 세트 이제 막 의자도 있고 심벌도 있고 다 껴 있어요. 그거를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링크를 서울타악기 링크 그 홈페이지에 링크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로 가셔서 이거 사시면은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좀 튼튼하고 좀 괜찮냐 해서 아 이거 이렇게 튼튼한 거를 바라시면은 그건 좀 안 되는 것 같고, 왜냐면 원체 가격이 낮게 돼 있는 거라 여기서 뭔가 소리나 어떤 퀄리티나 이런 걸 바라시면 좀 실망밖에 할 게 없다고. 그 와중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와중에 이거를 추천한 이유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이 가격대에 드럼이 많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이 서울타악기 거를 추천한 이유는 서울타악기가 그나마 다른 업체 다 그런 걸 팔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AS를 되게 쿨하게 잘해준다. 그래서 여기 걸 샀으면 좋겠다. 왜냐면 드럼이 이제 가격대 원 어디쯤에서 끌려든지 알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아 방금 전에 끌렸어요. 아 그래요? 거의 방금 전에. 아 그래 괜찮아. 네 오케이 할게요. 네. 그 마이크 음량 제대로 괜찮은 거예요? 네. 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누가 페이스북으로 이제 집에서 쓰실 건데 한 50 그거까지 됐어요. 아, 그래. 서울타악기까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서울타악기께 AS가 제일 잘 돼서 추천을 해드린 거거든요. 왜냐면 그 가격대에서는 내구성도 바라면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잠깐 쓰고 버릴 걸 산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이거를 잘 쓰다가 이제 어떻게 또 중고값을 받고 중고를 팔아서 이런 생각을 잘 못할 가격대인 거야. 어쨌거나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그에 대한 대처를 기분 좋게 잘해주냐, 그러니까 기분 좋게 잘해주냐가 특히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도 이 악기 시장은 제가 볼 땐 조금 낙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AS를 신청하면은 AS를 되게 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에서 뭐가 고장나서 AS를 받으면은 당연히 AS를 받는다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걔네들은 당연히 AS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악기 쪽만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게 낙후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AS에 대한 부분이 너 하는 거 봐서 해주던가 말던가 할게 약간 이런 내가 고자세야. 근데 그래서 약간 우려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거래하는 대부분의 업체들 되게 좋은데 그 와중에 서울타악기는 특히 좋아. 그래서 서울타악기는 되게 쿨해요. 웬만하면 안 해주려고 하는 막 그런 업체가 아니라 그냥 그래요? 아이고 죄송해요 하면서 바로 막 그냥 바꿔주는, 걔네 잘 고쳐주지도 않아.
거의 그냥 새 걸로 그 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1대1 교환으로 처리해 주거든. 되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아 그래서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런 걸 안 팔고 이런 걸 추천해 드렸는데 이 추천해 드린 이유는 이 드럼이 좋기 때문에 소리가 좋아서 혹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드럼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문제 해결을 잘 해줄 업체가 얘네다. 그러니까 얘네를 추천한다. 이런 거였거든. 뭔가 아무튼 일단 물건 제품을 판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일정 부분에 마진을 챙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마진을 챙겼으면 무조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마진을 뭐 100원을 남겼든 1000원을 남겼든 10000원을 남겼든 간에 일단 남겼다 안 남겼다가 중요한 거야. 남겼으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책임감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설령 그 사람이 중간 판매자든 원이면 아니 뭐 그 얘기는 안 하는 거라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시그니처 패키지에다가 딴 데로 샀는데 일단 저희는 한번 가보려고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보는 거지 뭐.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진심이 통하나 아니면 아직 안 통하나. 우리도 보고 싶은 거죠. 한번. 네. 어쨌든 이제 시그니처 패키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거는 많이들 사주셔서 그래도 꼬박꼬박 그래도 잊혀질만 하면 잊혀질만 하는 아닌가 그 정도보단 자주인데 아무튼 많이 사주셔서 막 오늘도 115 세트랑 그 다음에 카탈리나 210 세트랑 막 그런 거 사주셨단 말이야. 되게 감상하면서 뭔가 아 우리의 진심이 통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 되게 좀 뿌듯한 마음도 있어요. 어쨌든 예, 손님이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지금까지 일단 넋두리였어요. 사실은 이건 넋두리다. 네. 아무튼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럼프 창고 장실장이었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